안녕하십니까. 모신 e스포트 트윈과 렉시온 코봇 소개를 맡은 자동화 사업부 김장순 매니저입니다. 먼저 협동 로봇인 렉시온 코봇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인 코봇은 인간과 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 자동화의 한 형태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은 안전 펜스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렉시온 코봇은 인간과 밀접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동 로봇은 반복적인 업무를 인간 대신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위험한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상승시켜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렉시온 코봇의 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렉시온 코봇은 가반 하중에 따라 3, 5, 7, 12, 15, 18로 다섯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 반경은 326에서 1327mm이며 최대 속도는 1.5m/s에서 3.5m/s가 되겠습니다. 유출 정밀도는 20에서 30마이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컨트롤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는 단독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스탠드 얼론 타입 세 종류와 그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통합이 될 수 있는 컴팩 라인 한 종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버스로는 모드버스 TCP, RTU, TCP IP, 프로피넷, 이더넷 IP 등이 제공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로는 PC용으로 윈도우 버전과 태블릿용으로 안드로이드 웹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는 하부, 측면, 상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베이스 축에 장착이 되며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30에서 30%의 설치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머신 e스포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앞서 소개해드린 렉시온 코봇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디지털로 변환을 하여 3D 가상 모델로 구현한 혁신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LC 툴인 머신 e스포트에 통합이 되어 있는 기준 모델과 머신 e스포트 트윈용으로 빌더와 디벨로퍼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웹 기반의 리모트 뷰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설비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설비를 안전하게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신 e스포트 트윈과 렉시온 코봇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